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4월 한 달간 진행되는 현업 디자이너에게 배우는 어도비 스템이나 첫 스피커인 집앞까지 배달하는 렌터카 카플렛의 디자이너 이재구입니다.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가 누군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IT 솔루션으로 옮기는 것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사가 맞는 친구, 형님들과 함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렌터카 중개 오토 서비스 카플렛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포그래피랑 브랜딩 중심의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저희 회사가 작다 보니까 제가 직접 회사에 관련된 UX, UI는 물론이고 브랜딩, 편집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즉 말씀을 드리자면 타이포그래피에서 UX, UI까지 이제 돈이 되면 다 받아서 하고 있는 디자이너 이재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해요. 갚아야 되는 학자금 대출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월세도 비싸고 해서 여러 가지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밑에 보시면 비엔스랑 브런치, 페이스북 이게 세 개가 있어요. 비엔스는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올리는 공간이에요. 뭐제 개인 포트폴리오 사이트인데 보셨던 분들은 보시긴 했겠지만 먼저 비엔스에 제가 진행한 작업들을 올렸어요. 근데 뭐 브랜딩이랑 편집물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모바일 작업이 없어서 당황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바일 작업을 안 해서 안 올린 게 아니라 이게 게을러가지고 안 올린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감안해 주시고 비엔스를 이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듣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아무래도 그빈 텅, 빈 스튜디오에 혼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기다가 이제 제 업장이 또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가끔 버벅거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업한 글들을 이제 뭐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다 글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회사와 관련된 홍보성 비슷한 블로그? 블로거 포스팅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브런치에서는 제 작업 스토리를 보실 수 있고요. 비엔스에서는 제 작업 결과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밑에 보시면 어도비 UX 유저 그룹이라는 창이 하나가 있어요. 페이스북 그룹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2016년 3월 14일 날 어도비 XD가 베타 런칭을 했는데, 그때 마침 런칭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시간에 제가 페이스북 이렇게 스크롤을 쭉 하고 있다가, 예전에 이게 XD가 코멧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먼저 런칭이 됐었거든요. 그걸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그 코멧이라는 게 이름을 바꿔서 XD로 런칭을 할때 제가 마침 새벽에 깨 있어가지고 그냥 뭐 어도비 측과 그런 거 전혀 커넥션 없이 그냥 혼자 만든 유저 그룹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XD 최신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혹은 이제 UX, UI 관련된 소식, ICT죠? 그러니까 ICT에 관련된 뉴스 등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예, 화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PT 화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번에 세미나를 보시고 XD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유저 그룹에 가입을 해주시면 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소개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세미나에 투두리스트를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XD에서 진행을 하는 스케치에서부터 UX, UI 중간에 과정된 뭐 여러 가지 플로우들 있잖아요. 뭐 UT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이건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 화면이 있어요. 이게 제가 디자인한, 제가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카플렛이라는 서비스 메인 화면이에요. 지금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이전 버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전 버전, 리뉴얼 전 버전을 보실 수가 있는데, 리뉴얼 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툴을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 XD가 런칭 전이어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부터 작업을 한 거라, XD 런칭 전이라 다른 툴을 쓰다가,
지금에는 그 에셋들을 XD로 옮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iOS 버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스케치 단계죠. 스케치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금 런칭까지 XD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고, 이 과정 플로우를 쭉 한번 훑어드릴 거예요. 이게 뭐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 말고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작하기 전에 한번 쭉 봤는데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켜서 절 따라해 보시기보다는 따라해 보실 것 같은 경우에는 따라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그걸 보시면서 따라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어도비 홈페이지에 가서 튜토리얼을 따라해 보셔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는 카플렛이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XD로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 집중해서 사운드만 들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한 25분에서 30분까지는요.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기 때문에 쭉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다 했을 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걸 직접 워킹해 보시면서 보시면 가장 와닿을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이 세미나랑 일정을 맞춰서 런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런칭을 계속 하다가 올렸어요. 이렇게 심사에 이렇게 세미나 시간에 맞춰서 심사를 올렸는데 리젝을 한번 당했어요. 리젝을 한번 당해가지고 한국말로 이제 거절이죠. 그래서 거절되는 바람에 다시 심사를 받는 중입니다. 이제 통과가 된다면 지금 아이폰에서는 구글 플레이에서도 이 리뉴얼된 버전보다는 전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신 유튜브로 확인하시는 분들은 그 한 내일 모레쯤부터는 다운을 받으셔서 직접 보면서 체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타사의 툴을 사용하던 카플렛이 XD를 선택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에 모바일을 왜 선택을, 모바일 디자인이 뭔지 얘기를 해야지 XD가 모바일에서 어떻게 적합한 툴인지 이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모바일에 대한 정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밑에 사진이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먼저 제 생각에는 모바일,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에 한정된 모든 것들이죠. 그거는 약간 영화의 몽타주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영화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씬과 씬이 있잖아요. 각 화면이 있을 거고 이 화면을 이쁘게 디자인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화면을 이쁘게 구성을 했으면 이 화면과 이 화면이 연결을 해가지고 두 개가 그 약간 현학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충돌한다 하잖아요. 그럴 때 부드럽게 충돌을 하면은 모바일 화면이 영화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부드럽게 전달이 되는 거고 거칠게 충돌하면은 좀 더 어렵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씬과 씬의 충돌,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각 화면을 디자인하고 화면 간 움직임을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나 아니면은 가볍게 연결시켜주나 죄송합니다. 물을 삼키는 소리가 나네요. 이게 목이 말라요. 저밖에 없어요. 이 큰 스튜디오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씬을 만들고 화면을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자면 XD 같은 경우에는 XD는 모바일 제작에 왜 최적화됐냐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XD도 화면을 디자인을 해야 돼요. 화면을 디자인을 하면은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결하는 툴로 넘겨서 연결을 시켰었는데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 적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영화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일방향적인 스토리의 흐름이에요. 그냥 쭉 진행이 돼요. 누가 살았고 살다가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죽었고. 하지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에서 사용자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사용자는 저기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용자는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화면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의 버튼이었는데 또
다음 섹션에서는 다른 워킹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집을 쉽게 정리를 하자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길이 하나고 끝에 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처음에 그 문을 들고 들어갔을 때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쭉 타고 들어가면은 그 문까지 도착을 하는 플로우라고 보면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사람이 술에 취한지 아니면 집을 모르는지 잘 아는지 아니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용자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집까지 잘 찾아갈 수 있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어포던스를 또 구현을 잘 해야 되고 이런 어쨌든 간에 인터랙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터랙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을 늘 옆에다 앉혀놓고 인터뷰를 해야 돼요. 이 사용자가 제대로 집을 찾아갔는지 못 찾아갔다면은 왜 못 찾아갔는지 분석을 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한 가장 선행 요소는 디자인된 화면과 인터랙션이 인터랙션이 되는 화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을 디자인하고 워킹이 돼서 UT가 될 수 있는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고 예전에는 이 모든 프로그램을 따로 쓰다가 XD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한 번에 쓸 수 있기 때문에 XD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먼저 선택을 하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잠시 물 좀 마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샵이랑 PPT 많이 썼어요. 전에는 그 타사스툴 이렇게 댓글창에 좀 올라오는데 그런 거 썼었죠. 인비전이라고 말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그런 거 썼었는데 결정적으로 저는 약간 컴맹기가 있어요. 컴맹기가 있어가지고 툴을 새로운 툴을 익히는 거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강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뭐라 해야 되지? 그 약간 아날로그파였어요. 지금은 이미지 메이킹이 어떻게 학교에서 됐는지 사회에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든 걸 다 손으로 해결했어요. 레터링도 손으로 했었고 아니면은 영상 같은 것도 스탑모션 같은 거 있잖아요. 스탑모션 같은 걸 했기 때문에 툴 자체, 사실은 스탑모션을 좋아해서 한 건 아니고 툴을 못 써서 한 거예요. 그만큼 저는 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인데 다른 툴들을 세 개를 섞어서 쓰다 보면은 그거를 쓸 때마다, 그러니까 컨버팅 해줄 때마다 그러니까 디자인된 화면에서 넘어갔을 때 컨버팅 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스트레스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툴이 나와서 그냥 이 툴은 한 번만 익히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쓰게 된 겁니다. 약간 말을 좀 장황하게 하긴 했는데 이게 3월 14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XD라는 프로그램이 런칭됐다고. 런칭이 됐었는데 이렇게 앞에서처럼 뭐 이런저런 논리적인 이야기는 사실 뒤에서 조금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편하구나라고 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현실은 이제 딱 이거죠. 딱 XD라는 툴이 나왔는데 오! 오졌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오졌다! 이렇게 어도비 갓툴! 막 이러면서 팀원들끼리 테스팅을 한 거죠. 이거는 되나? 저거는 되나?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제가 잠깐 오졌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이렇게 부장님들이나 이렇게 혹시 사춘기 자녀가 있는 분들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젊은 친구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오졌다라는 프로그램이래. 죄송합니다. 오졌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접두사 갓이 막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오졌다라는 표현은 표준어인데 뭐 잘했거나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오졌다, 오지는 듯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갓이라는 접두사는 뭔가 칭찬을 해주고 싶을 때 대단할 때 쓰는 접두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보통 네 그렇습니다. 실화냐라는 표현도 많이 쓰기도 하죠. 죄송합니다. 약간 딴 길로 샜는데 약간 저희 회사에서는 갓이라는 표현 약간 비웃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요즘 스타트업들 영어 이름 많이 쓰잖아요. 뭐 찰리나 저희 스타트업은 그리즈마나 혹은 앙뚜앙 알리 이런 표현 쓰는데 갓찰리 약간 이런 식으로 써요. 뭔가 디자이너가 뭔가 했을 때 갓찰리 대단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개발자가 내내 잘 안 되던 걸 해결했을 때 갓발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세대 갈등까지 해결해 드리는 어도비 XD 스피커 이재구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하자면 XD는 화면을 디자인하고 움직일 수 있는 툴입니다. 즉시 그리고 또 UT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집을 왜 못 찾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을 잘 찾아갈 수 있게 각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와이어프레임 이런 거 해놨어요. 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미지가 있어 보이길래 넣어놨습니다.
근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든 저런 과정을 거치든 어도비가 어떤 툴이든 중요한 거는 개발자랑 디자이너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용자들은 사실 괜찮아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하기. 그냥 무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잘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툴로 XD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서비스를 제작하는 것과 별개로 저희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툴이 또 하나가 필요했어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방금은 디자인을 하는 툴이었고 지금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툴인데 화성에서 온 디자이너 아니면 뭐 금성에서 온 개발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우주까지 굳이 안 가도 디자이너랑 개발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따로 지냈던 사이예요. 예를 들자면 개발자 친구들이 이제 이과반에 중요한 게 둘이 싸울 때 당연히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둘이 말이 또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개발자는 논리적인 언어를 굉장히 사고를 잘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고 과정이 굉장히 있는데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논리보다는 먼저 감성이 앞서는 거죠. 예를 들자면 커플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연인이 있으시다면 전 남자니까 남자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만약에 화가 났을 때 그냥 일단은 공감을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듣다가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서비스를 찾아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천천히 풀이하는 여자친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 잘 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논리가 앞서는 디자이너 분들도 계시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랑 대화를 할 때 듣고 있으면은 되게 논리적으로 풀이를 하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그 전들의 툴들을 보면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각 팀의 생각을 디자이너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디자이너는 그 생각을 그려서 보여주고 그리고 또 팀원 간의 비난에 휩싸이고 회사를 때려칠까 하다가 또 이제 학자금이나 이제 대출금이 생각나서 다시 자리에 앉고 이런 일들의 반복인데 이 문제의 원인을 다시 살펴보면은 각 논리를 사용자가 만나는 접점인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디자이너들이 처음에 툴을 쓰고 있다가 개발자들이나 기획자들이 써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조금씩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쉽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획하신 분들도 그렇고 네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XD로 꾸준히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 다음에 뭐 이런 거 중간에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네 이게 저희가 이번에 런칭하기로 한 서비스고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화면을 만들어 볼 거고 이게 워킹하는 화면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네. 먼저 어도비 XD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도비 XD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도비 XD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돼요. 어도비 XD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뭐 시니어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이분 플러스 다른 분들이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분이 만들었고 뒤에 보시면 화면을 그리죠. 화면을 그리고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되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공유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댓글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XD에 대한 정의는 여기까지예요.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고 공유할 수 있고 이제 시작을 하자면 일단 먼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PT화면이 아니라서 살짝 어지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스 아닙니다. 이제 밑에다가 쭉 펼쳐놨는데 어도비 XD 인터페이스는 이게 다예요. 되게 간편해요. 여기에다가 네모를 그리고 싶으시면 네모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동그라미 그리고 싶으시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시면 돼요. 네모는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동그라미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정사각형 원을 그릴 때 나머지 뭐 인터페이스나 단축키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면 어도비 일러스트를 쓰셨던 분들은 일러스트 생각하시면 돼요. 컨트롤 Z나 이런 거뭐 공통어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뭐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커맨드 시프트 M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 PT 같은 경우에도 XD로 만들었어요. 이 PT도 XD로 만든 거라서 뭐 스토리보드 식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뭐쭉 진행하다 보면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모 정사각형을 그렸는데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원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선택에 따라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거원 같은 거 있잖아요. 원 끝에 꼭지. 이런 것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나는 100을 줄 거야, 라운드를. 그러면은 여기 이쪽 보이시죠? 여기서 100을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따로따로 줄 거야, 이러면은 각들이 여기 화면이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나 누르면 어디 모서리인지 표시가 돼요. 이거를 300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XD가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D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 XD의 가장 큰 장점은 컴퓨터가 하는 일이랑 사용자,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랑 굉장히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구분지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좋은 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반복, 물론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복 작업을 굉장히 잘해요. 반복 작업을 굉장히 잘하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창의적인 작업을 조금 더 잘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XD는 반복 작업을 최대한 줄여줘요. 그래서 컴퓨터가 할수 있는 일을, 컴퓨터가 잘하는 일은 컴퓨터한테 몰빵을 해줘서 컴퓨터가 다할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디자인을 직접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이제 XD에서 디자이너가 직접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세 가지 천천히 내려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맥이랑 윈도우 10 버전이랑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좀 감안을 해줘서 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반복 그리드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뭐그 전에 방금 보신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네, 스케치부터 시작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 그러니까 와이어프레임 스케치 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스케치를 하다 보면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XD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와이어프레임이기 때문에 키트를 열면 여기 그걸 매테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수많은 UI 키트들이 뜨죠. 이거를 복사해서 쓰기도 해요. 그냥 복사해서 빠르게 스케치 작업을 하고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갖다 붙여서 스케치를 끝내서 와이어프레임을 만들고 이 와이어프레임으로 사용자 서치를 하고 사용자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바로 구조를 짜고 컴포넌트 제작을 하죠. 보시면 미리 전 여기다 다 땡겨놨는데, 여기 컴포넌트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게 컴포넌트들이 있고, 여기까지만 이제 디자인이 되면, XD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디자인이 거의 다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디자이너분들이야 뭐 디자인 많이 해보셨겠지만, 보시면, 사실은 여기까지가 디자인인 거잖아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사진이 들어간다거나 이거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작업을 아직 안 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컴포넌트가 끝났으면 올려놓고 그냥 여기 보시면 반복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룹으로 묶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반복 그리드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쭉 펼쳐놓으시면 돼요. 보이실까요? 네, 쭉 펼쳐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가려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려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트보드만 조금 변경을 해주면 되거든요. 먼저 아트보드 변경을 해드릴게요. 여기 아트보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아트보드랑 XD에는 아트보드라는 개념이 있고요. 여기 페이스트라 보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단 아트보드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개념이에요. 뭐 일러스트 같은 거 쓰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개념이니까 넘어가고,
페이스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아트보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애들을 모아놓은 창이에요. 밑에 보면 그룹이 있죠? 여기 레이어 창, 레이어 창이 있고 왼쪽 밑에예요. 레이어 창이 있고 거기 보면은 아트보드, 페이스트보드 이런 식으로 페이스트보드는 맨 끝에 있습니다. 여기. 네. 요걸 누르시면은 페이스트보드에 있는 애들이 쫙 정리가 돼서 보이고 아트보드를 누르시면 이 아트보드에 해당되는 레이어만 정리돼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뷰포트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처럼 끊기는 경우에는 여기 옆에 스크롤 보시면은 이 세로 없음 이런 게 있는데 먼저 세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뭐 뷰포트 높이를 직접 667에서 2000으로 직접 조절하셔도 되고요. 네, 이거 안 높아지네. 네, 잠시만요. 네, 아 죄송합니다. 요거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 뷰포트 높이는 뭐냐면 방금 667이었잖아요. 667. 네, 여기까지 끊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켜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 미리 보기인데 이거 그 집어넣고 여기 첫 번째 원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을 같은 위치에 놓고 컬러를 변경시켜 드릴게요. 컬러를 변경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미리 보기 화면은 667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걸 스크롤하면 보여요. 네, 이런 겁니다. 확 보이시나요? 뷰포트 위에 있는 건 이거고 끝에 있는 건 이거고 이런 식으로 스크롤해서 보일 수가 있다는 게 뷰포트 높이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진짜 세로로 긴 화면을 디자인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뷰포트 높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뭐 뷰포트 높이를 조절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없음으로 놓으셔도 되고요. 없음으로 놓으시면 이 화면이 미리 보기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검은색과 흰색 바둑알 둘 다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트보드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셔도 되는데 아직 XDN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뭐라 해야 되지? 자 같은 기능이 아직 없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그리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드라는 개념은 요거예요. 뭐 이렇게 보이시죠? 격자. 이거를 크기를 늘리실 수도 있고요. 줄이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 여기 잘 보이세요? 오른쪽 이거를 12 크기로 하면은 그리드가 12 크기로 커져요. 그리고 이거를 줄이시고 싶으시면은 뭐 8로 하셔도 되고요. 4로 하셔도 되고요.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이제 아이콘 그릴 때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왜냐면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격자 보이시나요? 네, 격자에 오브젝트들이 붙어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콘 그릴 때 써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뭐, 하고요. 그리고 뒤에 아트보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데, 아트보드 컬러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 오브젝트 컬러 변경하는 거랑 두 개 클릭하시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트보드에 대한 얘기를 방금 해드렸으니까, 자, 아까 반복 그리드로 쭉 펼쳐놨던 화면이 있잖아요.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아트보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거 그냥 쭉 늘려주시면 돼요. 쭉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반복 그리드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자, 그냥 지우고 다시 복사 한 다음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네, 복사하고 얘를 반복 그리드 누르고 쭉 펼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 사이 값들을 조절하고 싶으실 때는 좀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 값들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더 늘리셔도 되고 좁히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이 값에서 멈춘 다음에 이제 사진을 넣으셔야 되잖아요. 사진을 넣을 때 예전에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사진을 불러와서 마스크 작업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도비 XD 같은 경우에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뭐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먼저 네. 내가 사진을 놓고 싶은 자리가 이렇게 반복 그리드로 작업이 돼 있고 그냥 1번부터 3번 그냥 던져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던져주시면 사진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간 여기서 텍스트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다른 툴들하고 차이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텍스트 왔다 갔다 할 때 다른 툴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은 그 속성 값들이 다 같이 딸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면은 상품 제목이라는 걸 제가 지정을 해놨어요. 사실 그 SF 샌프란시스코 UI 텍스트라는 폰트로 16 볼드에 마이너스 20에 19를 지정을 해놨는데 그 일러스트나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속성이 또 다른 얘 같은 경우를 복사를 하면은 자 여기다 복사를 했을 때 일러스트랑 다른 거는 그냥 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품 제목 제가 해놓은 것보다는 다른 식으로 들어오는 건 그러니까 그 자기가 들고 온 속성대로 움직이는 건데 XD 같은 경우는 이 박스에 속성이 저장이 돼 있고 텍스트를 긁어 들어왔을 때는 텍스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까 제가 설정해 놓은 게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이 텍스트만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이대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방금 반복 그리드처럼 했던 거는 이 사이값이랑 뭐 아직까지 다 조절이 되는데 사진까지는 반복 그리드가 다른 걸 넣었을 때 다 같이 바뀌어요. 근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 바뀌면 디자이너들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두고 요것만 변경해서 움직이는 굉장히 편리한 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화면을 디자인할 때 뒤에 건 안 바꿀게요. 그냥 보여드렸으니까 화면을 디자인할 때 아까 여기 컴포넌트로 저장해놨던 버튼을 만들어 놓고 붙인 다음에 밑으로 놓으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서브 타이틀을 뭐 결제하러 가기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심볼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여기는 텍스트 타일이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화면이 그 버튼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거나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바꿨었는데 지금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얘를 심볼로 먼저 설정을 할게요. 심볼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요. 자, 여기서 심볼 버튼 있으시죠? 이거를 그냥 내가 심볼로 설정하고 싶은 거를 커맨드 G로 해서 한 번에 묶은 다음에 플러스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심볼이 되는 거예요. 심볼은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여러 군데에 똑같은 버튼들이 펼쳐져 있을 때 얘만 바꿔도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레이블링을 바꾸고 싶을 때 처음에는 뭐 결제하기였다면 다음에는 또 결제하기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에 바뀐다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모서리 값도 조금씩 조절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도 한 번에 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심볼 기능을 자주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 제대로 이렇게 방금 이 컴포넌트에서 약간 디자인처럼 보이는 화면까지 넘어가는 거 보여드렸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메인 화면 디자인이 끝나는 겁니다. 방금 아까 보여드렸던 네, 이 화면 디자인이 금방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펼쳐놓긴 했는데 추후에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는 이게 추후에 지원이 된다고 하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여기서 먼저 지정 컬러가 있으면 플러스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컬러 팔레트처럼 같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아 이거는 80이구나. 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밑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되고 얘도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컬러를 어떻게 그 컴포넌트처럼 활용할지에 대한 걸 보여드린 거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텍스트를 어떻게 컴포넌트처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도비 XD는 텍스트만 긁어온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전 지정을 해놨어요.
뭐 버튼 타이틀은 뭐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얘를 그냥 들고 다니시면 돼요. 얘를 들고 다니셔서 여기다가 컬러가 검은색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중간에 쪄도 그냥 그대로 들어와요. 네,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컴포넌트 제작은 이제 사실 컴포넌트 제작을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모를 그리고 네, 그다음 밑에서 이걸 또 그리고 그다음에 테두리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컴포넌트 제작에서 메인 화면 움직이는 것 메인 화면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메인 화면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XD를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기획이나 아니면 개발자 분들이 많으세요. 디자이너 분들은 워낙 기존에 자기가 쓰던 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럴 때 XD를 처음으로 가장 빠르게 쉽게 적용해 볼수 있는 게 기존에 작업된 수많은 파일들이 있잖아요. JPG 파일들. 그런 것들을 그 XD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얘를 쓰셔도 되고, 얘도 JPG 파일인데, 얘를 쓰셔도 되는데, 보여드리자면, 먼저 아트보드는 여기, 이거랑, 그러니까 메인 화면에서 이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 화면으로 넘어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자면, 아트보드 제작은 여기서 이걸 누르시면 돼요. 아트보드 클릭하시고, 예전에는 이렇게 막 수치 같은 거다 외웠었잖아요. 지금은 외우실 필요가 없이 그냥 제공을 하니까, 아트보드 누르고, 그냥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븐 사이즈가 딱 열리고요. 세븐 사이즈가 열렸으면, 여기서 밑에 좀 조절을 할게요. 이거 풀고 싶으시면은, 반복 그리드 해제해서 작업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리드 그룹 해제 누르시면 끝나요. 네, 여기서, 네, 8까지 올렸고요. 8까지 올렸고, 네, 대충 뭐, 이렇게까지 쭉 작업이 됐으면, 어도비 XD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트보드에서 이 아트보드로 커맨드 C, 커맨드 V로 옮겼을 때막 자리가 옮겨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커맨드 C, 커맨드 V 하면, 아이고, 다 묶여서 들어오네. 네, 그룹을 먼저 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쓸게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이 화면, 이 화면, 이 화면으로 갈 거예요. 다 JPG 파일이고요. 여기서 XD에서 작업은 했지만 보시기에는 JPG 파일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를 거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활성화시켜서 누를 거고요. 여기서 넘어갈 거고 예약 취소를 누르면 다시 여기로 넘어오는 플로우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터치 영역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터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해서 자, 여기 기본적인 뭐 그런 건다 제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다 비워주세요. 뭐둔 다음에 이걸 오퍼시티 0으로 하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터치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차량 검색하기 버튼이 있었죠? 얘는 그냥 뭐 이대로 테스트하기에 나쁘지 않으시다면 이대로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까 위에 컴포넌트로 작업해놨던 버튼이 있으면 여기서 이 자리에 그대로 두고, 네, 차량 검색하기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크롤이 뭐쭉 되고 국산차 수입차 이러고 왔다 갔다 탭 왔다 갔다를 할수 있긴 한데 지금은 시간상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 뒤로 가는 방법이 뭐, 아, 한 가지 방법이네요. 네, 여기서 X를 누르면 뒤로 가야 되니까 백버튼 작업을 해야죠. 자,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여기 하나 이렇게 또 터치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뒤로 가서 예약 취소. 여기 눌렀을 때 여기로 가야 되니까 또이 터치 영역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터치 영역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이거를 통해서 플로우 제작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프로토타입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 디자인 프로토타입.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누르시고
네, 여기 터치 영역을 잡고, 그러니까 그 개발자분들도 약간 노드 형태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헤이드를 그냥 꺼내서 던져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폰에서 넘어가는 거, 프로토타이핑으로 넘어가는 게 보이십니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밀지, 오른쪽으로 밀지가 되는데, 위에랑 아래랑 같은 내용인데, 한국말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차이냐면은, 위에는 푸시해서 미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그냥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드리자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개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미는 거죠. 이렇게. 근데 위에는 덮어서 미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시 프로토타입으로 돌아가서 눌러서 왼쪽으로 밀지, 오른쪽으로 밀지 선택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 팝업인데, 팝업 같은 경우에는 위로 슬라이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팝업 위로 슬라이드고, 이걸 눌렀을 때는 오른쪽으로 밀 거거든요. 그렇다면 얘는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라는 개념이 있을 거고, 예약 취소를 누르면 다시 아예 돌아가야겠죠?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저거는 여기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오른쪽으로 슬라이드였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밀어야겠죠? 네. 한번 체크를 해보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재생 버튼 누르,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아트보드를 선택하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이걸 누르고 넘어갔으면 여기서 차량 검색하기를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서 예약 취소를 누르면 다시 뒤로 돌아가고 이런 식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작게 여기서 동시에 보면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차량 검색하기, 예약 취소.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빠뜨렸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거 안 끄시고 여기서 그려서 프로토타입 넘겨서 네, 이렇게 아래로 밀기 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지울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위로 그 슬라이드 인, 슬라이드 아웃 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리는 거, 아래로 당기는 것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가 다냐? 이게 스토리보드랑 뭐가 다르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왔다 갔다 할때이 마이크로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마이크로 인터랙션은 추후에 조금 더 기능이 지원이 될 거라고 해요. 약간 뭐 지금 쓰시는 다른 툴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될 거라고 하고, 영상을 보니까 비슷한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2단계에서는 이제 플로우 체크만 해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인터랙션, 조금 더 마이크로 인터랙션적인 것을 보여드리자면 햄버거 버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되게 짧게 제가 준비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짤방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당황스럽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고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햄버거 버튼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선택 안 하고 이거 햄버거 버튼. 근데 여기 있을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이 햄버거 버튼이 여기 숨어 있다가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개념이잖아요.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것도 그냥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진짜처럼 그냥 보이는 것처럼. 여기까지만 하고, 누르면 이게 튀어나올 거예요. 자, 터치 영역을 지정을 해야겠죠? 근데 구글 매테리얼 디자인상 여기는 약간 누르면 그레이가 되겠죠? 그레이가 되고, 뭐 불투명이도 되겠죠? 불투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한 80만 줄게요. 80을 줄이고, 이제 눌렀을 때 얘는 이거 빈 화면을 누르면 여기로 갈 거고, 이걸 누르면 여기로 올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누르면 왼쪽으로 밀기. 이걸 누르면 반대겠죠?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대상, 어디로 갈지 대상을 지정할 수가 있고,
전환이라고 이게 움직이는 액션을 지정할 수가 있고 이징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말하는 거고 재생 시간은 세컨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생을 눌러주시면 네 누르고 생겼으면 다시 뒤로 가고 이 정도 햄버거 액션 기능은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완성된 JPG 화면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워킹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위에 덮여있다가 얘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라서 아까랑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번 거는 조금 더 천천히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터치 영역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터치 영역 만들었으면 바로 프로토타입 제작에 들어가서 눌러서 던지고 여기서 또 안 잡힌다. 눌러서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액션이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이건 여기서 작업한 파일이고 XD에서 작업한 파일이고 이건 JPG 파일이었는데 둘 다 그 액션 주는 거는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다음 섹션에 넘어가자면 이렇게 위에서 쭉 진행을 하고 이게 다냐? 라고 물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라데이션 컬러나 아니면 백블러라고 하죠. iOS 버전에서는 백블러라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주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거 그 애플 디자인, 모바일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 같은 경우 밑에서 슥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은 먼저 이렇게 컬러 값들을 제가 먼저 준비를 해왔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할지. 근데 일단 제가 준비한 방법은 먼저 이렇게 컬러 그라데이션이니까 컬러가 두 개가 들어가야겠죠? 두 개가 들어가면 여기서 채우기에 눌러서 아까 제작한 컬러 끝에 값을 보는 거예요. 여기 그라데이션, 단색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 끝에 값을 선택한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세요. 그럼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값을 선택하시고 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를 하나 선택하고 얘도 선택해주고 그리고 둘 다 이제 테두리는 빼주시고 한 다음에 네모에서 그라데이션을 하고 싶을 때 단색에서 그레디언트를 눌러주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금방 제작이 됩니다.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이걸 해놓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그 컬러칩 유실될까봐 혹시 몰라서 해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밑에가 이렇게 빠지는 그라디언트 작업은 그냥 이거 보시면 여기 색깔마다 오퍼시티를 또 따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백블러라고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비치는 건데 얘는 뭔가 좀 더 은은하게 비치죠. 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나중에 확인하시면 보이실 거예요. 이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두 개 차이를 잘 보여드릴게요. 이거 클릭했을 때 여기 인스펙션, 여기 속성 값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근데 얘는 배경 흐림 효과가 지정돼 있어요. 여기 없고 있는데 배경 흐림 효과를 누르시면 바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값들은 다 조절하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백블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백블러가 어떻게 하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이제 백블러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걸 이제 시리가 워킹되는 장면을 제가 재현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아까랑 똑같아요. 이제 프로토타입을 누르고 화면 대 화면으로 넘길게요. 얘는 그냥 누른 다음에 이게 위에 디졸브라는 개념이 있어요. 디졸브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이징 효과 서서히 시작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그냥 서서히 시작했다 끝내기 시작하기로 할게요. 재생 시간은 한 0.2초 정도 작업을 하고 그리고 얘는 다시 뒤돌아가야 되잖아요. 껐을 때를 예상해서 껐을 때도 디졸브 서서히 시작하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 먼저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코. 네, 여기 있죠? 얘가 왜 여기서 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리처럼. 하이 시리 한 다음에 바이 시리 하면은 다시 꺼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빨리 이렇게 시리 같은 거는 되게 그냥 페이지 전환만으로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총 집합적인 이 과정들이 디자인하는 작업이라 봤을 때 이제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공유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공유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보시면 여기 온라인 공유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 링크가 제가 만들어놔서 그런데 자, 다시 공유를 누르고 링크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링크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링크가 생겨나요. 이렇게 네,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제거는 미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 링크인데 어떤 거냐면 이번에 저번에 며칠 전인가 XD에서 업데이트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전에는 그냥 공유하고 끝이었어요. 댓글 달고. 근데 이제 개발자랑 소통하시는 분들은 이제 GitHub나 칸반 보드 같은 거 쓰실 텐데 그런 것처럼 해결된 이슈는 그대로 넘겨주고 미해결된 이슈만 남겨두는 기능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아까 계속 튕겼던 이 화면인데 자, 선택된 항목이 없는데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이 화면이 이렇게 떠 있고 보시면 여기 댓글 창이 하나가 있어요. 댓글 창이 있는데 처음엔 과정이 다 똑같아요. 여기다가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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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디자인 미해결이야. 그리고 아트보드의 고정을 누르시면 핀을 찝으실 수가 있거든요. 핀을 여기다가 찝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된 코멘트 2를 달아드릴게요. 안녕. 나는 해결된 코멘트야. 라고 아트보드의 고정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번, 2번이 생겼죠? 근데 보실 때 여기 뭐 밑에다가 뭐 그래, 그렇구나 라는 식으로 답변을 다실 수도 있는데 이걸 설명해 드리려는 건 아니고 여기를 통해서 쭉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아, 난 이건 해결이 됐어. 아, 미해결이지만 나 2번은 해결이 됐어. 하면은 해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라지는 거 보셨죠? 사라지는 게 해결된 댓글만 모아보는 창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그런 댓글 창 같은 개념입니다. 이걸 뭐 미해결 항목으로 다시 이동시켜셔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 해결됐다고 했던 게 다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거를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에 한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시 처음에 여기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 미러링이라든가 이런 거뭐 다른 타사 툴이나 이런 데도 있긴 한데 XD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좋아요. 뭐가 좋냐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미러링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좋냐면 안드로이드를 지원해주는 제작 툴이 많이 없는데 XD는 안드로이드에서 볼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거 재생 눌러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러링된 제품도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뭔가 옮겼을 때 바로 반영이 되고 그래서 뭐또 살짝 이거는 꼼수 같은 걸 수도 있는데 USB로 보시다가 그 아트보드가 생성된 상태, 그 아트보드를 진행하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플로우죠. 플로우를 진행하시던 상태에서 그냥 USB를 뽑아버리세요. 그러면은 이게 꼼수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그 해당된 플로우가 USB 없이도 워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저 테스트할 때 USB 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뭐 조금 더 살짝의 팁은 그거죠. 이렇게 하실 때 너무 빠르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베타 버전이라 애기라 그런지 가끔 애가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여기까지 미러링이랑 이런 걸다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 단계고 이제 여태까지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기능에 주요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처음에 이제 수다를 좀 떨다가 욕을 먹고 이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빨리게 끝냈습니다. 네, 이제 다 끝내갔고요. 이제 다음에는 어도비 XD에서 행사한 걸 토대로 준비된 퀴즈가 있어요. 그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써져 있는 메일 창에 답변을 보내주시면 그 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퀴즈는 그거예요. 반복 작업을 가장 많이 줄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던 어도비 XD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1번 프로토타입, 2번 반복 그리드, 3번 심볼 제작,
4번 픽스의 격자의 정렬, 5번 심볼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운전면허 학원 시험 같은 거예요. 문제 속에 답도 있고요.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벌써 두 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 퀴즈의 정답 번호와 답변을 Adobe Korea will be 여기 com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담당자가 알아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개별 연락이 갈지는. 하지만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제 잡담과 이 수많은 소식을 전달해 드렸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어도비 XD 보시면 그게 있어요. 그 뭔가 추가됐다, 추가됐으면 한다 싶은 게 있다면 그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새로운 기능 뭐 알람 같은 거 홈페이지에서 그 올려서 건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집 앞까지 배달하는 렌터카 카플렛의 이재구 디자이너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